발사 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진짜 더 이상 SNS 템이 속지 않겠어요. 머리를 말리거든요. 진짜 뭉침 없이 세상 깔끔하게 샵에서 좀 많이 본 꼭 하나씩은 사두세요. 정말 입냄새 킬해.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있으면 또 올리브영 세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리브영 숨은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진짜 잘 쓴 알짜배기 템들만 가득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 지금 제가 되게 잘 써가지고 좀 크기가 줄기는 했는데 바로 이거 괄사비누예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너무 하고 싶은데 당연히 식단이랑 운동이 최고겠죠. 알지만서도 쉽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꼼수를 부리게 되는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붓기 이렇게 호박수를 먹거나 또는 림프순환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괄사 소개해드릴 때 했던 말이 괄사 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저는 귀찮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얘는요 샤워할 때 비누처럼 쓰는 건데 물 묻은 상태로 문질문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괄사처럼 오일을 바른다거나 또 그걸 소독을 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시간이 줄어요. 제 기준 올해 진짜 역대급 아이디어 템이고요. 정말 저도 사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비누 제품이다 보니까 물 묻혀서 사용하다 보면 손 밖으로 튀어나간다 약간 이런 리뷰가 되게 많긴 했었는데 처음에만 조금 그렇긴 한데 계속 사용하면서 손에 쥐는 방법을 익히면 잘 안 튀어나가요. 이렇게 엄청 길다란 부분도 있고 짧은 부분이랑 중간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일자목 때문에 승모근도 정말 많이 뭉치고 평소에 잔두통이 되게 심해요. 이거 일단 기다란 부분으로 여기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꾹꾹꾹꾹 밀면서 마사지를 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두통이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밀다가 이제 요거 부위 있죠? 이걸로 이렇게 승모근까지 함께 같이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요거 짧은 면이 위로 가게 해서 여기 이 겨드랑이부터 해서 가슴 마사지도 한번 해주고 그러다가 여기 조금 넓은 면 있죠? 요런 넓은 면으로 팔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사용하면서 피가 도는 게 눈에 진짜 보여요. 창백해졌다가 딱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이 한쪽이랑 안 한쪽 보면은 피부 색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종아리랑 다리 마사지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샀어요. 이거 더 커요. 제가 진짜 많이 써서 좀 작아졌는데 이 길쭉이는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이거는 저 엉덩이랑 허벅지 쪽 쫙쫙 밀어주면서 그냥 피부 표면에 있는 셀룰라이트 관리하는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누 제품이다 보니까 쓰고 나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씻어내고 바디워시로 한번 부드럽게 마무리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괄사 귀찮아서 진짜 못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 빗이에요. 제가 살다가 빗을 추천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빗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 뭐 얼마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빗이 막 좋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탈색을 하고 염색을 여러 번 하면서 다시 머릿결을 좀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 쓰는 에센스나 뭐 트리트먼트 오일 이런 거 손으로 바르는 것도 좋지만 빗으로 발랐을 때 훨씬 더 고르게 발리고 젖은 머리도 진짜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특히 탈색모 같은 경우는 물 묻히고 이렇게 빗으면 엉키거나 끊어지고 난리 나거든요. 이거 진짜 부드럽게 잘 발려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에센스랑 바르는 거 사실 샵에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샤워할 때 트리트먼트 여기다가 발라놓고 머리 이렇게 싹싹싹싹 해가지고 발라주기도 하고요. 씻고 나와서 여기다가 살짝 에센스 좀 뿌려준 다음에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드라이를 하거든요. 저도 살면서 빗에 이렇게 집착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샵에서는 케라스타즈 헤어 에센스를 추천을 해주셔서 쓰고 있는데 얘는 아쉽게 올영이 없더라고요. 제가 올영에서 진짜 여러분 엄청 다른 제품들과 확연하게 다른 진짜 꿀 에센스를 찾았어요. 웬만한 제품을 다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쓰면은 달라요. 보통 있는 제품들 써봤을 때 뭔가 좀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얘는 얘 사용해서 말리잖아요. 진짜 이렇게 차분해요, 머릿결이.
완전 다르고 가벼워요. 일단 요 패키징을 보면 한 손에 이렇게 그냥 쉽게 딱 감겨가지고 휴대하기도 엄청 편하고 뚜껑 따로 없이 이거 돌리는 거 돌려서 닫고 돌려서 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커리실이랑 힐링버드 되게 얇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땄을 땐 좀 무겁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손에 문질문질 하는 순간 완전 워터리하고 가벼운 오일 제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리 감고 나서 초벌로 빠르게 한번 물기만 살짝 드라이로 좀 걷어내주고 이거 바르면서 머리를 말리거든요. 정말 탈색하고 염색 두 번 해가지고 결도 다 망한 머릿결인데 이렇게 해서 말려주면은 진짜 살랑살랑하고 차분하고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이 손에 감기는 이 착착 감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진짜 더 이상 SNS템에 속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영 숨은 꿀템 고수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가성비 클렌징 듀오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가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피부랑 한창 손절했을 때 클렌징만 살짝 바꿔줘도 피부가 확실히 변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항상 고민하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피지 이게 다 기본적으로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기름으로 이거 진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진짜 10년 넘게 클렌징 오일만 계속 썼을 정도로 완벽한 클로파입니다. 우리 평소에 피부 중에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좁쌀이나 요철 이런 애들도 기름으로 살살 녹여서 잘만 케어를 해주면 피부 변화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도 한때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다 인정하는 피지 부자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화이트헤드나 피지 약간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의 꿀팁은 클렌징 오일을 아침에 맨 얼굴에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코 옆 그리고 나비존 턱 부분 있죠? 이거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아침에 조금 덜어가지고 열감을 줘서 롤링 롤링 해서 케어하고 나서는 정말로 피지랑 블랙헤드 이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침에 사용을 하려면 특히나 좀 사용감이 산뜻한 제품이 좋잖아요. 또 제가 써본 크로 중에서도 사용감이 되게 가볍고 산뜻하고 세안하면서도 미끈거리지 않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은 제품인데 이거 되게 워터리한 오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오일 조금 답답한데 느끼시는 우리 복합성, 지성 피부 분들도 부담 없을 만한 제형이라 정말 좋을 거예요. 피부에 닿는 롤링감도 정말 부드러워서 피부 자극이 훨씬 덜한 느낌이고요. 물이랑 닿는 순간에 유화가 진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세정력도 정말 좋습니다. 이번 포인트엔이 30년 동안 클렌징만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전문가잖아요. 모든 제품이 비건 인증이 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력도 좋고 가치 소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리무버를 좀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가끔씩 오 진짜 강력한 마스카라를 만났다 약간 이럴 때는 리무버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꼼꼼히 안 지우면 뭔가 다크서클도 좀 생기면서 늙어지는 느낌이랄까? 이거 리무버가 100만 병 판매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 리뉴얼 되면서 완전 가볍게졌어요. 눈시림, 뿌여짐 이런 거 없이도 강력하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싹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미 눈이랑 피부 자극 테스트 당연히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눈가도 박박 순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요거 두 제품 모두 지금 올영에서 세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거 리무버 대용량 300ml가 4월 8일 딱 하루 동안만 40% 할인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예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하나씩 꼭 구매를 해놓는 아이템인데 추천템으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웰라쥬. 여러분 이거 만약에 세일한다 하면 꼭 하나씩은 사두세요. 저는 이거 저만의 프리미엄 케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일만큼은 피부가 진짜 화장을 잘 먹어야 돼. 뭐 여행 가서나 또는 평소에 아 요즘에 피부가 도저히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할 때 밤에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다음날 진짜 달라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집니다. 이거는 굳이 뭐 매일매일 쓸 정도도 아니에요. 한 번만 써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할 때 구매를 해놓으시고 한두 번씩만 또 사용을 해주시면은 피부 컨디션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아주 좋은 원데이 키트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웰라쥬에서 이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꼭 쓰고 있어요. 제가 뷰러 추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공률 얘랑 맞잖아요. 그럼 이거 꼭 하나 해두세요. 얘가 생긴 것보다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입소문 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루나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옛날에 한번 사용해보고 얘 뭐지 하고 본가에 두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지금 못 찾겠네. 정말 J컬 그 잡채로 진짜 짱짱 쫀쫀하게 딱 올라가는 그런 뷰러거든요. 제가 캔메이크, 샤넬 뷰러만 좀 잘 맞는 그런 눈매라서 사실 아 이거 잘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썼는데 진짜 한번 찝자마자 속눈썹이 빡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 기획도 사실 이 뷰러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같이 들은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해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무난한 마스카라도 찾기 힘들다고 저는 느끼는데 좀 저처럼 속눈썹이 예쁘게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좀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눈썹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많은 걸 쓰면 너무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요거 루나 마스카라는 진짜 깔끔하고 뭔가 되게 정직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진짜 뭉침 없이 세상 깔끔하게 정직하게 딱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필리밀리 쿠션 퍼프 중에서 가장 만족을 해서 좀 보여드린 건데 얘는 완전 파데용 퍼프예요. 근데 요 제품 사용할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점은 물을 꼭 먹여줘야 됩니다.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좀 짠해줘서 얘를 지금보다 살짝 통통하게 만들어주고 파데를 바르잖아요. 모공이나 막 요철 조금 큰 모공들 있죠? 거기 사이사이까지 얘가 파데를 촉촉촉촉 먹여줘서 피부결이 진짜 매끈하게 발려요. 되게 어메이징할 정도인데 물을 안 먹이면 세상 매트하고 발리지도 않고 각질이 다 뜨게 발리거든요. 그 저는 진짜 꼭 물을 먹여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스패출라랑 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패출라로 파데 바르시는 분들 다른 스펀지 말고 요거 그냥 물 묻혀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얘가 파데를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쿠션용으로는 매일같이 물 묻혀서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쿠션용으로는 좀 비추고 파데용으로 사용하시는 거 완전 핵 강추입니다. 그리고 보통 퍼프에 물 묻히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 쓰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항상 책상에 하나씩은 두고 사는 미스트거든요. 저는 미스트를 기초템으로 쓰지는 않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베이스 바를 때 좀 서브 제품으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뿌려서 퍼프에 먹여주고 이 상태로 쿠션을 이렇게 먹여주면은 안 먹는다는 쿠션이랑 베이스가 되게 잘 먹긴 합니다. 여름에 바다 수영하고 다닐 때는 피부가 진짜 건조해져요. 말도 안 되게. 그럴 때 진짜 제주도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거 일단 사온 다음에 퍼프에 잔뜩 묻혀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좀 피부가 잘 먹는. 최근에 제가 메이크업 샵에서 좀 많이 본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올영 세일 때 꼭 하나 쟁여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쿨링감도 너무 좋아. 그리고 1, 2유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려서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소에 아토피라든지 뭐 건조해가지고 긁다 보면 피 터질 때까지 긁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가려움 진짜 많이 없어져요. 레드이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가려움 개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저처럼 성인 아토피 분들도 쓰면은 정말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가글 제품이에요. 원래는 진짜 옛날부터 리스테린을 정말 많이 썼는데 계속 쓰다 보면 입 안이 벗겨지는 게 싫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또 스토리가 아빠가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또 이런 스토리에 너무 약한 접니다. 약간 뭔가 맛돌이가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상쾌하거든요. 엄청 순해요. 자극 없으면서도 또 사용했을 때 텁텁함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진짜 종일 상쾌함이 유지될 정도로 정말 입냄새 킬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록색 이거는 완전 밍물? 맛이 없긴 한데 진짜 순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스팀 베이스 데일리 아이 마스크예요. 요거는 온열 안 되고 한 20분 정도만 되게 따뜻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평소에 눈이 피로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많죠. 그런 날에 그냥 좀 세안하시고 나서 이거 딱 사용을 해주면은
눈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대 없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같이 사용해보시면 진짜 극락할 정도로 너무 잠자리, 숙면의 질이 좀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 초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어도 딱 먹으면 좀 맛있긴 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술집에서 안주로 받았던 초콜릿인데 진짜 한입 먹고 세상엔 역시 맛있는 게 너무 많구나 했던 제품이거든요. 정말 카라멜 향도 나고 짭조름하면서 초코 맛도 나고 진짜 단짠단짠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이더라고요. 제가 울릉에서 진짜 맛있게 먹은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올리브영 숨은 꿀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되게 다양하죠? 세일 때 하나씩 구매해 놓으시면 진짜 평소에 삶의 질이 살짝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